저렴하지만 강력한 플랫리스트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플랫리스트 여러분들 뭐 생소하신 분들 좀 많으세요. 베이스를 오래 쳐보신 분들도 플랫리스트 한 번도 안 잡아보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. 왜냐하면은 너무 영역 자체가 되게 그냥 확 독립돼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플랫리스트를 일단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, 그리고 플랫리스트를 뭐 요구하는 프로듀서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플랫리스트로 무언가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승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다른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잖아요. 막 무슨 이상한, 옛날에 알죠? 이렇게 조금만 되게 발이 작은 우쿨렐레 같이 생긴 건데 네, 프랜스 네. 사운드 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컨트라베이스 네. 소리 나는 네, 거. 컨트라베이스 나는 거 있었고 그리고 프랜스에도 관심이 많았고 뭐 오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운드 메이킹 그렇죠.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거의 뭐 업라이트 빼고는 다 건드려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업라이트도 했죠. 업라이트도 하긴 하셨는데 있었어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그 조그만 걸 알아봤을 때가 이제 업라이트 한창 꽂혀 있을 때 이제 그것까지 맞아요. 알아봤던 거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 영역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뭔가 약간 내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기에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2017년도에 한번 이거 했었거든요. 플랫리스트를. 플랫리스트를 했었는데 이게 가격대가 2017년 7월이었는데 승채 씨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나이기를 꾸준히 가렸나. 저는 힘내 숨은 갤러리가 많단다. 이만큼 뭔가 영역 자체가 되게 대중적이지 않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나왔던 가격이 한 210만원이에요 이 프랜리스라는 악기가 쓰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프랜리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내가 뭔가 프로듀서가 이거를 뭐 원할 때 프랜리스를 쓰기 위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10곡의 한국 프랜리스 요청 들어오면 진짜 많이 오는 거거든요. 네. 20-30곡의 한국 있을까 말까 맞아, 그런 진짜, 느낌이에요. 진짜, 제가 진짜. 12연 갖고 있어도 12연 쓸 일이 정말 없어요. 그냥 갖고 진짜. 있어서 좋고 치면 재밌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쓰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진짜 전체 연주의 채 뭐 5%가 될까 말까 그 정도의 맞아요. 비율을 갖고 있는 걸 위해서 210만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죠. 근데 내가 이게 뭔가 되게 궁금한 영역이고 한번쯤 시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한테 오늘 이 친구는 진짜 존재 자체가 고마운 악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. 요거 지난 시간과 동일한 가격 579,000원 일반 프리시전 베이스 재즈 베이스와 똑같은 가격의 프랜리스 베이스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프랜리스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때 그 팬더 USA 프랜리스랑 그리고 뭐 아이바네즈 거 그리고 위에는 프랜리스고 밑엔 프랜리스 뭐 맞아요.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섞인 거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했었고 했었는데 이 가격대에 딱 가성비 좋게 프랜리스를 경험하기 좋게 나온 악기는 이번이 뭐 처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자 579,000원 스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. 117.5cm 그리고 무게는 4.02kg 두께는 41+2mm 12프레트 뛰는 79mm 포플러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메이플 CCM넥에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너튼 더비는 38.1mm입니다. 지판에 인디언 로럴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좀 밝은 색감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여러분들 프렛인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들이 프렛자리를 그냥 체크해 놓은 그냥 그래픽입니다. 그래픽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그냥 여기 뭐 줄이 그냥 이렇게 프렛자리 그냥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판 운지 하실 때 그냥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프렛 자국이 표시가 되어 있죠. 지판 공길 반지름은 9.5인치 241mm이고요. 스케일 길이는 864mm. 프렛은 프렛리스입니다. 그래서 뭐 일단 보자면은 15, 17, 19, 20까지 있는 거죠. 일단 네. 체크는 네 체크는 20까지 되어 있습니다. 네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. 그리고 각각 볼륨 투 볼륨과 원톤입니다. 포셋들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 셋을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자 요게 이제 뭐 간단하게 플랜리스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플랜리스는 여러분들 이거 줄 보시면은 여기 줄이 줄 여기 코어 심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를 감거든요. 그렇지.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이 와이어를 감으면 여기가 이렇게 드르르르 이런 소리가 나요. 왜냐면은 동그란 줄을 요렇게 동그란 선을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잖아요. 요걸 이제 라운드 와운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와인딩을 하는데 이 와인딩을 둥근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르르 긁힌다는 그 얘기를 이제 라운드 와운드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실 플랫리스트에서는 라운드 와운드보다는 플랫 와운드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. 플랫 와운드는 이제 그 위쪽이 빤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각진 줄을 이렇게 감아놔가지고 다 감아놓고 보면 요 위에가 매끈하게 펴져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은
이런 드르륵 사운드가 안 납니다. 그냥 찌익 하고 밀려요. 그냥 이렇게. 그래서 프레바운드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 밀리는 사운드가 매끄럽고 뭔가 보들보들한 느낌으로 싹싹 왔다 갔다 하게 되고, 이게 슬라이드 하는 이 느낌도 뭔가 손이 줄이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건 팩토리 세팅 자체는 니켈 라운드 바운드로 되어 있고요. 플랫 바운드로 해놓으면은 프레니스 그 특유의 감성을 훨씬 더 잘 살려줄 수 있다,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너무 좋다. 네. 이게 프렛이 없는 악기의 매력이 뭐냐면은, 특히 그러니까 뭐 첼로 같은 영역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따가 뭐 승채 씨가 또 공간기에 묻혀서 또 시연을 해주시겠지만, 그 프렛이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은 글리산도나 슬라이딩을 천천히 했을 때 실제로는 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거죠. 이렇게 가는 건데,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로 이렇게 듣게 되는 건데, 프레니스는 정말 말 그대로 피치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영역 때문에 이 슬라이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옛날 발라드나 이런 부분에서 R&B나 이런 데 프레니스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, 프레니스가 사용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감성이 드느냐, 뭔가 약간 끈적하고 몽환적인 감성이 들어요. 그래서 일부러 공간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따잉 이런 느낌 딱 나오면은 뭔가 그 감성 자체가 좀 끈적해지죠. 약간 느낌이 되게 루나틱해지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승채씨가 간단하게 일단 톤 체크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좀 네? 시연 삼아 여러 가지 들려주실게요. 자, 다 올리고 한번 해볼게요. 픽업 다 올렸고 네. 톤도 다 올렸습니다. 다 올린 거고요. 자, 톤 이 상태에서 톤만 깎아볼게요. 오, 좋다. 네. 자, 이제 앞에 픽업이요. 톤 올리고. 자, 이렇게 되고, 자, 이제 톤 갖고. 자, 이렇게 되고, 자, 뒤에 픽업 다 올리고. 비티지 베이스 브릿지 특유의 소리가 나죠. 그러면서 맹알맹알한 프레니스 소리도 나고요. 좋은데요? 자, 톤 다 내리고. 네. 오. 프레니스로 할 일이 있을까 싶지만 슬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다 올리고 해볼게요. 네. 띠용 띠용 이런 느낌 은근히 좋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렛이 있는 프레티드 악기를 잡을 때 여기가 우리 프렛 1mm 옆을 눌러주라고 하는 이유가, 프렛 1mm 옆을 누르면 여기 솟아있는 프렛의 줄을 걸면서 프렛 소리를 내주게 되잖아요. 근데 프렛리스에서는 프렛이 그 기준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 옆에를 평소처럼 버릇처럼 잡으시는 게 아니고 이 선 바로 위를 눌러주셔야 정확한 거의, 피치를 냅니다. 그래서 네, 피치가 맞기 위해서는 프렛 옆이 아닌 프렛 위를 내리찍듯 눌러주셔야 된다. 그래서 원래 하던 거랑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. 그러니까 이게 이거 선 없이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지판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대단한 겁니다. 특히 뭐 기타 뭐 거스리고 반 이런 기타들 보면 안 보이잖아요. 아예 프레니스 아예 그래핑 리스 뭐 아예 라인 리스인데 그냥 정말 귀만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정말 좀 경이로운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러면 승채 씨가 이걸로 프레니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좀 다양한 시연을 좀 부탁을 네, 드리겠습니다. 뭐 이제 테크닉도 좀 알려드리면, 이제 저희 하모닉스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네, 제가 저희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딱 해놓고 네,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리버브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좋아져요. 요게 소리가 오, 김의 키 요런 식으로 이제 아, 이게 신기하네요. 하모닉스를 미리 때려놓고 갖고 싶다. 왜 나는 베이시스트도 아닌데 이거 갖고 싶지? 공관계 저기 네, 스톱박스랑 하나 네. 가져가면은 그죠. 너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플라? 네. 네. 플라라고 보고 이게
저는 되게 좋아하는 리버브 중에 하나는 그거 티시 거 네. 홀 오브 페임 그 2 그거 있고 네. 그거 되게 좋아해서 여기 있잖아 홀 오브 페임. 아, 이 너무 좋아 이 따뜻한 감성. 여기서 이제 톤 더 올린 상태였고 네. 지금 끄면 와, 이 비현실적인 이 몽환적인 감각이 너무 좋죠. 제 쉼모가 못 따라오네요. 그러게요. 좋아요, 지금 사운드. 이걸로 뭐 약간 자코 이런 느낌의 땡땡땡땡 그거 되나요 이걸로? 네, 그죠. 야, 이런 거. 아, 멋지다. 안드로메다. 좋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플래닛의 매력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반주에 묻힐 때는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는지 또 한번 승태 씨가 네. 시연을 해주시겠습니다. 펑크로 해볼게요. 의외로 이런 데다도 괜찮을 수 있어요. 1, 2, 3, 4. 좋습니다. 예, 와. 지금은 톤 다 올리고 했고요. 네,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. 야, 얘 진짜 왜 이제야 왔니? 저는 예전에 이제 프레니스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그 트릴리안에 보면은 프레니스 베이스 그 소스가 있잖아요. 아. 해놓고 그 옆에 보면 이제 피치로 조정할 수 있는 네. 범위가 보통 이제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돼 있는데 그걸 플러스 12 마이너스 12로 해서 이거를 피치 1로 깎으면은 한 옥타브까지 내려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띵 이용 이거를 이제 제가 만져가지고 그 톤으로 하면은 그 느낌을 낼 수 있긴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밀면 되는 거를 거기서 그 진짜 정말 하나하나 정말 인형 눈알 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럴 때 아 옆에 이거 플래니스 베이스 하나 정말 슥 녹음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전화하세요. 네,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57만 9천 원에 여러분들 신세계를 한번 열어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재즈베이스 플래니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승채 씨부터 한 주 드릴게요. 와우, 이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. 네, 자 여기서 관심이 없어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. 네, 그렇습니다. 와, 저는 이거 프렛도 없고 그리고 한계도 없고 표현력에 그리고 아 너무 좋아서 할 말도 없다는 느낌으로 플래니스 리미트리스 스페셜리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. 57만 9천원 이건 뭐 가격이 뭐 엄청난 가성비 만점이 좋던데. 네, 조심했다면 승태지 9.5. 왜냐하면 사실 프렛리스가 이 가격대에 요정도 퀄리티 컨트롤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. 네. 이거는 뭐 진짜 서브로 프렛리스 가져갈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재즈베이스 플래니스 모델 같이 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 이제 5현입니다. 와우. 5현도 뭐 가격이 진짜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. 59만 9천 원이면 뭐 이게 뭐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이죠. 네, 다음 시간에 5현 59만 9천 원으로 계속해서 이 클래식 바이브 스파이어의 미친 가성비 시리즈 계속됩니다. 다음 시간에 5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.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.
구독 꾹 좋아요 꾹.